예, 독고자 여러분, 오늘은 아침 일찍 군산 GM 공장에 왔는데요. 여기 군산이 망했잖아요. GM 공장이. 거기서 공장 직원들이 썼던 사무집기, 책상, 의자, 뭐 캐비넷도 있고, 이런 거를 삼례, 전북 삼례에 있는 삼례공고, 지금은 전북 하이텍공고로 바뀐 곳이에요. 거기로 운송하는 거, 이사라고 봐야죠. 집기 이사, 집기. 네. 역시 외국인들 두 명이 차 위에 있고, 지게차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상차를 하고 있어요. 어제 밤 12시에 또 대전 비례동에서 가양동 1km 거리 이사가 있어가지고 차만 대주는 거. 그거 1시간 동안에 쌈바 끝내고 오늘 아침 군산 요거 9시 상차였는데 자고 집에서 7시에 출발하려다가 그냥 어제 막바로 군산 왔어요. 그거 끝나고 군산 와서 여기 근처 가까운 사우나에서 이제 하루 자고 씻고 바로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고 이거 마치면은 아마 이사 간단한 거 하나 더할것 같은데 네, 그때 다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용접 싣고 다 싣었어. 여기 있는 거다 옮기려면은 이거, 아유, 차가 제가 볼때 최하 6, 7대, 아니다, 최하 6대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기 통로, 여기 보이죠? 여기로 차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마칠게요.